자,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 제목 십계명 두 번째 안식일과 하나님 그리고 우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 사랑 한 번만 더 해볼까요? 하나님 사랑 와우 좋아요. 자, 우리 친구들 자 우리 지난 예배 시간에 십계명의 첫 번째 원리에 대해서 알아봤죠. 자, 우리 친구들 첫 번째 원리 뭐였는지 기억나는 친구 뭐였을까요? 그렇죠. 여기 앞에 있네. 하나님 사랑. 맞아요. 자, 예수님께서 풀어주셨던 십계명.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뜻을 다 힘을 다하는 또 다른 말씀이 또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한 얘기에서 자,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고 또 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셨죠. 아하, 우리 십계명은 사랑으로 읽어야 하는구나. 그때 같이 배웠어요. 그렇죠? 그래서 친구들 일계명으로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려주셨어요. 거짓 신들이 아니라 유일한 참된 신이신 우리 하나님. 우리 2계명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다가가야 되는지 알려주셨어요. 우리 우상 숭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다가간다고 했죠. 우리 3계명에서는 사랑의 자세를 당부하시네요. 자, 우리 같이 함께 사랑할 때 거짓말하거나 무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진실되게 경외함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거다라고 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오직 예수님 바라보고 우리 예수님 말씀 따르는 진실되고 경외함으로 우리 예수님 사랑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은 제 4계명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라는 말씀 같이 볼 건데요. 자, 우리 전도사님 지난주에 십계명의 첫 번째 원리 하나님의 사랑이었으니까 오늘은 두 번째 원리 이웃 사랑해야 맞지 않나요? 그럴 수 있죠. 아, 맞아요 친구들. 우리 두 번째 원리 이웃 사랑은 다음 주에 알아볼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오늘 함께 살펴볼 이 4계명은 하나님 사랑을 더욱 선명하게 알게 해주면서 우리 이렇게 이웃사랑으로 연결해주는 또 아주 중요한 다리 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먼저 한번 생각해볼까요?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건져내시기 전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지냈다고 했었죠. 그런데 우리들은 어떨까? 근데 일단 노예였던 사람들의 하루 한번 생각해봐요. 자, 노예였던 사람들의 하루나 그 일주일의 생활은 어땠을까요, 친구들? 우리 노예는 있죠? 왜 노예나? 그쵸? 이렇게 일 안 하면 막 때려요. 때려. 때리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해요. 우리 노예는 주인이 하는 말을 무조건 들어야 돼요. 우리 요즘에는 그런 게 있죠. 그 친구들 알려나? 노동자를 보호하는 뭐 근로기준법 이런 거 알아요? 벌써 알아? 우리 친구들. 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또 법도 잘 안 해. 자, 근데 우리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어. 자, 주인에게 맞지? 자, 우리, 예설아, 우리 막 입 너무 이제 욕은 조심. 자, 주인에게 맞아 죽지 않기 위해서 일주일 내내 일만 했답니다. 근데 우리 지금은 어때요? 지금 우리들은 이렇게 좋은 성적 얻어야지 하고 일주일 내내 학교 뭐 가거나 학원 가거나 하는 친구들 있나요? 혹은 우리 또 나는 노는 게 좋아요 해서 일주일 내내 또 노는 친구들이 있나요? 근데 심지어 우리 오늘 주일이죠, 친구들. 주일날에 나 주일에도 공부해야 돼요.
공부하거나 아 주일에도 난 놀 거예요 막 내 마음대로 놀거나 자 우리 친구들 자 노예라서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멈추지 못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리고 또 지금 우리가 더 좋은 성적을 얻으려고 혹은 아 내가 더 재밌게 지내려고 그런 욕심 때문에 멈추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짠! 멈춰! 자, 두려움 때문에, 욕심 때문에 하던 일 잠깐 멈추고 안식일을 지키렴. 뭐 멈춰라는 그 그림이야. 멈춰. 자, 우리 사진은 또 도움을 주는 사진일 뿐이니까 자, 다시 집중. 이 말씀이 친구들 멈추지 못하는 우리를 쉬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 안식일이에요. 자, 그런데 안식일은 있죠, 친구들. 단순히 쉬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믿습니까? 네! 아멘! 자,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믿습니까? 네! 아멘! 자, 우리 이렇게 믿음의 기둥을 이루는 창조와 구원이 이 안식일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출애굽기 20장 11절 말씀. 아, 아멘. 6일 동안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모든 일을 마치시고 7일째 안식하셨죠. 우리 자 우리 예솔아 예승아 한 번 더 그러면 한 명 뒤로 갈 거예요. 오케이? 자 이 시선은 말씀을 향하여 자 우리 마찬가지예요 친구들. 우리도 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구나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안식해요. 복된 날이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을 받고요. 우리 거룩한 날이에요. 세상 일을 잠깐 멈추고 이 날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자, 기억하고 기념하고 복받고 하나님께 드리는 날 친구들 익숙하지 않아요? 전도사님은 예배가 생각나네. 자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친구들 자 시작.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레위기 23장 3절 말씀. 아멘. 와, 그렇죠. 성회의 날이라. 성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거룩한 성스러운 성자의 모일 회자. 거룩한 모임이죠, 친구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 날이었어요. 우리 지금 이렇게 모인 우리들처럼요. 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우리 친구들 아까 믿음으로 아멘 하고 고백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창조하신 것을 기념하며 세상의 일을 멈추고 안식일에 이렇게 모여요.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의 권능. 야, 그 말씀이 친구들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자, 말씀, 이 말씀 너무 좋아서 우리 한 번 더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아멘. 야, 친구들, 결국 우리가 세상 일을 멈추고 내 두려움과 내 욕심을 비워내고 우리 이렇게 안식일에 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이렇게 말씀을 우리 마음에 채워내는 것은 우리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고 하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친구들. 그래서 근데 아까 전도사님이 뭐라 했었죠? 안식일에는 창조도 있고 구원도 있다. 다음입니다. 자, 너는 기억하라.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라는 말씀이 아까 있었죠. 우리 애굽 땅에서 고통받던 이스라엘 사람들. 야, 이 안 보내주겠다라고 버티던 바로 왕이었지만 자, 우리 소용없었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열 가지 재앙 그리고 이렇게 홍해 바다를 가르심으로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을 건져냈어요. 그렇죠? 이 모든 것을 직접 본 이스라엘 민족들은 바로 기억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때 아, 맞아. 하나님은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구나. 이 세상을 창조할 뿐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구나. 우리 이렇게 친구들 안식일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면 우리 두려울 게 없겠죠. 우리 다윗처럼 자, 우리 친구들 안식일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한 다윗을 한번 떠올려봐요. 자, 창조자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다윗은 그 마음에 잘 새겼어요. 그래서 사울왕이 막 죽이겠다고 쫓아오고 도망가고 온갖 어려움에 처해도 저 죽음의 위험이 도사리는 어두컴컴한 골짜기를 지날 때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막대기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니까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근데 친구들, 자, 우리 여기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안식일의 축복이 나만 받아야 하는 것일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자,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볼게요. 자, 시작.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신명기 5장 14절 말씀. 아멘. 자, 친구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까 노예였었다고 했죠. 노예였다가 하나님께서 건져내셨던 것처럼 자, 너희에게도 노예가 생긴다면 못되게 굴지 말고 너처럼 안식하게 하렴. 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게 하는 우리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으라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근데 친구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그 자, 우리 현우야 한 번 더 걸리면 뒤로 갑니다. 오케이, 조심조심. 자, 집중. 자,
우리도 친구들 그 옛날에 노예였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스라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인이었다가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자 너희 이웃 죄인 취급하면서 못되게 굴지 마렴. 자 예수님을 전해서 너처럼 구원받게 하렴. 우리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을 기념하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말씀을 듣는 이 예배의 자리에 초대하렴. 하늘의 복을 받는 거룩하게 구별받는 자녀가 되어서 안식일을 이렇게 함께 지켜나가렴. 친구들 이 여기서 이렇게 이웃사랑으로 연결되는 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안식일의 의미예요. 친구들 좀 이해가 가요? 아멘 아멘. 좋아요. 우리 친구들이 오늘 안식일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오늘 경외하면서 잘 듣고 있네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로는 안식일을 주일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 잠깐 짚어가지고 갈게요. 자,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 예수님, 우리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친구들 사흘이라고 하면 며칠인지 아는 사람? 맞아요, 3일. 그러니까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래서 금, 토, 일.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주님의 날, 주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러니 우리 친구들, 자, 일요일 하는 거는 우리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는 거고, 자, 우리 친구들, 우리는 예수님을 믿죠? 아멘?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주일이에요. 주일. 그래서 이렇게 언어가 바뀌는 것부터 시작해봐요. 자, 우리 주일에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일하던 것, 공부하던 것, 놀던 것 멈춰요. 멈추고 우리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기억해요. 우리가 욕심과 두려움을 비우고 오직 예수님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친구들 어떻게 될까?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리는 사람이 되겠죠. 막 누구 막 정죄하면서 야 넌 왜 이렇게 죄인이니? 막 왜 그러니? 그러는 게 아니라 아 예수님처럼 섬기고 살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예수님으로 채워진 우리들이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지 잘 알죠? 그래서 이 주일에 복된 안식일에 주변 사람들을 초대하는 거예요. 함께 예배드려요 하면서. 자, 친구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안식일이면서 이웃과 우리가 되어가는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 말씀 제목 하나님과 우리 그리고 하나님과 뭐였죠? 잠깐만 죄송해요. 안식일과 하나님, 안식일과 하나님 그리고 우리라는 제목으로 삼은 거예요. 친구들 이 모든 복이 임하는 우리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 지난주 생일이었던 친구들